여러분 장석주라는 시인이 쓴 어, 대추 한 알, 대추 한알 제목이 그런 시가 있는데요. 어, 너무 재미 재미있어요. 시인들은 어, 같은 걸 봐도 어, 다른 게 나와요. 우리는 그냥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을 이분들은 거기서 아주 아 어, 정말 예, 의미 있는 것을 이렇게 뽑아내고 또 언어에 또 맛을 쌓드려 가지고 그걸 또 언어로 아주 예, 잘 이렇게 요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예, 대추 한 알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예, 읽어 드릴게요. 아 어, 이게 이렇게 짧어요. 저게 대추만일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이첫 소절이에요.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어,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그랬어요. 네. 놀라운 발견이죠. 이게 1년이고, 2년이 어떻게 됐냐면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마지막을, 대쥬야, 너는 세상과 통화였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은 이분의 다른 시는 몰라요. 이거 하나로 떠버렸어요. 이거 하나가 시 하나 딱 그러니까 뜨면 예, 사람 아주 어. 저는 추석 때면 항상 이 시가 떠올라요. 예. 그래서 하나의 대추 알이 붉어지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고 또 수없는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희로애락의 그런 쓴맛 단맛에 다 겪으면서 비바람 풍상을 다 겪으면서 이렇게 맛있는 대추가 연근 연글 연근 거죠. 어,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 처 우리가 한 해를 지금 이제 벌써 어, 또 마무리할 그런 시점에 벌써 이제 10월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구나. 예. 어, 여름에 불어 닥쳤던 태풍도, 또 천둥도, 이 벼락도, 어, 번개도 우리한테 쓸데 없는 게 하나도 없다는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햇빛과 달빛과 다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를 부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정말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고, 또 이렇게 좀 풍요롭고 더 행복한 그런 명절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이 예, 나를 보내소서예요. 나를 보내소서. 이제 전도 축제를 앞두고 계속해서 이제 전도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왜 부르시냐면 지금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또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배역한 길로 가는데 이대로 가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를 가서 이제 경고하고 또 그거를 이제 외치라. 이런, 어,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가고 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예. 그렇게 지금 어, 이사야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말은 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그 그러죠. 콜링. 어, 이거는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면요. 에,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새로 뽑히면, 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이제 두, 뭐두달반 정도 열심히 이제 출범, 그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기 위해서 모든 이제 조직을 갖추고 준비를 다 하죠. 그럴 때 이제 조직이 그 예, 인수위에서 전화가 와요. 아, 아 신철호 목사님, 아, 여기 인수입니다. 위 깜짝 놀라겠죠. 그러면. 대통령께서 목사님을 원하십니다. <laughs> 목사님이 정책 보장한 종교 자문 위원을 좀 맡아 주십시오. <laughs> 간이 떨어지겠죠. 네. 이게 콜링이에요. 나라의 부르심, 대통령의 부르심. 어, 여러분, 나라가 나를 부른다. 어,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 나를 필요로 한다 이거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세요 어 누구야? 하나님 이 전화로 안 하시고 어, 누구야?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소명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불러 소명을 이렇게 주실 때꼭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데 두 번을 불러요. 두 번을. 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부분 다두 번을 부릅니다. 창세기 1 2장의 1절이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아브라마 아브라마 여기는 지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제가 상상해 볼때 그렇게 부르셨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번안 부르셔 꼭두번 부르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그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버지 되라라는분 밑에서 이제 아버지 직업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우상을 팔아 만들어서 그 우상을 팔아서 그걸로 이제 생계하시는 분, 그게 직업이에요. 우리 옛날로 말하면 그냥 제기 만들어 팔고 제사상 그런 거 만들어 팔고 그런 거 그런 거 하시는 집 집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려고 불러내신 거예요. 콜링하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요 그게 아브라함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갈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예, 하나님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콜할 때. 예, 우리는 즉각 응답해야 돼. 즉각, 즉각 순종, 즉각 응답. 이게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또 여러분, 출애굽기 3장 4절을 말씀해 보면, 모세를 불러 가지고 이번에는 모세를 애굽에 보내요. 애굽에, 애굽에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 200만이나 넘는 그내 민족을 이제... 그 바로에 그 애굽의 압제에서 구해내는 거예요. 탈출시키는 거예요. 엑소더스, 출애굽 시키는 거예요. 내 민족을 압제해서 억압해서 네가 구해내라. 얼마나 중차대한 사명이에요. 그 일을 지금 모세에게 맡겨서 모세를 부릅니다. 이때도 두번 부릅니다. 두번 모세야, 모세야, 두번 불러. 출애굽 3장 4줄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부를 때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또 오늘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소서 이렇게 즉각 응답해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 막투집을 잡았어 아, 무엇이 어째서 못하고, 무엇이 어서 못하고 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책망듣습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그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데 애굽의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해라 그렇게 이제 모세를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막그 모세가 입힌 게 되고 접힌 게 되고 막 빼고 거절하고 사양하고 막 머뭇거리는 거예요. 머뭇거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까?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너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어볼 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니까 무엇이라고 말하리까? 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말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오 주여 보낼만한 자를 보내소서. 막 핑계를 대고 막 못한다 어쩐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노를 바라지, 노를 바라. 짜증을 확 내. 어머니 그렇게 말해. 너 아니면 버릴 사람 없을 것 같아. 짜증을 확 내시오. 제가 한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노하여 이르시. 얼굴 그 찌마나? 정주영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이요 험한 일은 다 했어요. 자, 태국에 가가지고 그 밀림에다가 고속도로를 내는 그런 에, 사업을 따가지고 직원들 데리고가지고 하는데 하, 이거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어? 중장비 다 싣고 가가지고 기껏 다 밀림 치고 나무 파고 다 해놓으면 홍수가 와가지고 싹 쓸어버리. 모래 다 깔아놓고 돌로 다져놓으면 비가 싹 쓸어버리. 우기대. 직원들이 도저히 감당할 회장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도저히 못하. 서류뭉치를 탁 던지면서 어? 해보긴 해봤어. 해보긴 해봤어? 해봤었고 못 본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실 때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빼면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예, 아 짜증 나는 거죠. 하나님 뭘 원하시냐면, 예, 아멘 을 원하세요. 아멘. 요즘 공무원들이 그런데요. 이다 어, N세대들이잖아요. 예. 막 스물다섯, 스물여이 공무 이 N세대들은 우리 세대하고 달라요. 이제 제 나이 또래가 다 이제 6급 많으면 5급 다 팀장, 과장급이. 그러면 이제 새 직원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 예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 요즘 공무원들이. 예하는 사람이 없대요.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이러니 저러니 미쳐버린 거예요. 미쳐버려. 그런 애들 되고 어떻게 일하겠어요? 공무원 사회는 어, 상명하복이에요. 클럽 무아로 공무원에서 그냥 자유롭게 사업하든지 프리랜서로 하든지 그래야지. 그래 안 그래, 집사님?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소명을 거절하고 사양하고 주저하는 것은 마치 내 복을 차버리는 거다. 내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이 일에 네가 꼭 적합해. 어? 네가 가야 돼. 네가 해야 돼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어, 우리 지명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부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그거를 막 빼!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각 응답 무조건 하면 생각하고 말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콜이 온 거는 이미 하나님 마음에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받으면 내가 복이고 아니면 복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철원아, 어, 날 부르셨단 말이에요. 신목사야, 이번에 어디 어디 가서 누구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아멘, 알겠습니다. 그 길이 악골골짜기여도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무엇이었더고 무엇이었더고 제 가정은 어떻게 하고요? 제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요? 어. 그러면 그 축복의 첫대를 옮기셔버려요. 옮기셔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눈치가 빨라야 돼요. 어,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눈치가 빨랐어요. 왜 그냐면. 예,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 거, 누구를 보내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는 아 나한테 가랑같다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이 백성들이 강팍해져 가지고 옛날 같지 않은 막 마음이 막뭐 이사야 선지자 선지자가 뭐, 뭐 어디 있어요? 막 달라들고 대 들고 에레미야 선지자 동시대 사역했던 선지자인데. 막 뺨을 갖다 때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상대해야 돼.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 똑바로 해, 똑바로 안 하면 하나님 너희들 징계하고, 너희들 면망하고 너희들 다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런 소리 듣고, 예, 네.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환영받을 일이 아니에요. 대접받을 고생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도 가야 돼요. 하나님이 비밀히 생각하다 나를 부르셨을까? 북이스라엘 그 멸망할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싸나고 악하고 왕부터 왕비까지 아하 왕에다가 이세벨 왕비 그래서 이그 사람들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엘리야 선지자, 불의 선지자 불을 내려버리는 선지자 있어요 그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 시킬 때요 어, 절대 막 아무렇게나 시키지 않아요 내가 그 일에 적합하니까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반응해야죠 아멘하고 순종해야 그러면 복이라니까요 그런데 내 핑계 되고 저 핑계 되면 예,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네 독자 이삭, 네가 백세에 낳은 이삭, 나한테 도로 바쳐야 되겠다.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어? 그러려면 뭐하러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내 씨는 뭐예요? 뭘로 복의 근원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따지지 않았어요. 한마디 대답, 어, 말도 안 했어요. 그 다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짐 싸서 출발했어요 이 즉시 순종이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어서 예. 하나님 믿습니다 그랬을 때 믿음의 조상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축복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예 예. 오늘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어, 이양나 지명하셨으니까, 딴 사람한테 가지면 나를 나한테 주세요. 그일 나한테 주세요. 이래야 돼. 막 이래야 돼. 어? 거룩한 욕심에 하나님, 그일 나한테 주세요. 꼭 나한테 주셔야 돼. 이렇게 해돼 나를 보내줘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실습을 많이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에 이렇게 아마 물어보실 수 있어요. 충영계의 성도들이요. 이번 2023 VIP 전도축제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셔야 된다고요? 주여! 나여 있습니다! 나여 있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있습니다! 나 준비됐습니다. 어.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실습합니다. 주여께 성도들이여, 이번 2023 VIP 전도축제에 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laughs> 예. 이번 축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또 통로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누가 나를 이하여 갈고 보낼 자를 찾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면 즉각적으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또 감당할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놀라운 축복, 프로세 알파의 축복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